아, 맞다. 나그 얘기 생각났어요. 그 요즘 김장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김장을 할때 보통 이제 배추들을 뭐냐, 소금물에다가 보통 뭐 하루 이내 정도로 한 절여 놓잖아요. 그래서 그 담가 놓으면 원래 배추가 처음에는 되게 뻣뻣하잖아요. 뻣뻣한데 이게 절여 놓으면 이제 되게 막 물러지잖아. 물러지면서 김치 담글 때뭐 양념 뭐벅그막 들어 올려서 양념 바르고 그래서 막그막 이렇게 뭐 만지기 좋다. 만지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막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중간에 만지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할때 배추가 나 그때 갑자기 막 웃긴 거예요. 속으로 웃겨가지고 나 그래서 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나뭔 생각하는 거니?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막 생각나는 거야. 그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으면 그 만지기 좋은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게 웃긴 거야 나 속으로. 아니, 겉으로는 그 웃긴다고 그 얘기 못했죠. 속으로는 계속 웃겨가지고 약간 그 하여간 그래서 김장을 이제 우리 집도 했거든요. 그래서 왜 웃겨요? 하시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배추가 그 그냥 진짜 그냥 뻣뻣한 상태에서 되게 그 그냥 아 이상해요 내가? 그냥 되게 좀 약간 막 투명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배추가 살짝 그래가지고 그냥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 부드러워진다 뭐지? 막잘 찢겨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막그 담글 때막 이렇게 막 만드는 아 배추가 술 취함? 소금에 취하죠 배추는 그러니까 소금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 물을 먹잖아요 그 소금물을 만져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막 근데 그걸 또 이제 드러낼 때막 짜내고 막 그러고 하는데 하여간 갑자기 약간 좀좀 약간 그런 쪽에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배추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약간 그런 약간 좀 19금틱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막 이런 뭐 만두 막 이런 것처럼. 하여간 그래가지고 뻣뻣하던 배추가 나긋나긋해짐. 맞아요. 아, 맞아.